안녕하세요. 포화사건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우리 이거 꼼꼼히 좀 배반 사건 나눠서 헤아리는 문제가 떴어, 그렇죠? 평가원에서도 상당히 좋아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잘 헤아려서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요 확률로 물었을 뿐이니까 뭐 확률이라고 해봤자 전체 경우의 수만 밑에 깔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확률이건 아니면 경우의 수 문제건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것들 같이 한번 V쌤처럼 정말 꼼꼼히 나눠가지고 잘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 훈련을 해야 돼. 뭐라고요? 꼼꼼히 배반 사건으로 잘 나누어 띵킹이 되게 중요하다. 나누어 띵킹이. 자, 문제는 다음 같아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똑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10개로 이루어진 화분 진열대가 있는데 여기에 임의로 놓을 때 화분 한 칸씩 다섯 개로 나와요. 10개 중에 다섯 개로 놓습니다. 그렇죠? 여백의 미가 있나? 하여튼 어느 두 개의 화분도 서로 이웃하지 않은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웃하지 않은 확률인데 이웃한다는 것은 좌우로도 이웃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한 변을 공유한다는 뜻이 이웃하는 거니까 위아래로도 이웃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림 상태가 다음 같죠? 상자가 10개가 똑같은 상자가 이렇게 10개 예쁘게 싸놨어요. 하나, 둘. 처음에는 좀 크게 볼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화분 몇 개요? 지금 4, 3, 1, 10개의 상자가 있는데 칸이 있는데 여기다 화분 10개를 넣는 거야. 화분 선생님이요. 똑같은 화분이죠?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다섯 개라니까 선택만 하면 되는 거죠. 다섯 선택인데, 이렇게 지금 그림 상태는 여기에 지금 꽃들이, 꽃을 못 그리니까. 이렇게 별에, 몇 개, 둘레 여섯 개네, 그쵸? 왠지 하나 빠져있다. 예컨대 이런 게 우리가 원하는 상태지. 그쵸? 다섯 개 다 집어넣고요. 서로 이웃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쵸? 예컨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옆으로 이웃해서 안 되고. 맞아요? 그런 경우일 수 잘 헤아려봐라 이런 거야. 일단 확률을 물었으니까 전체 경우를 따져야겠죠. 일단 여기 일단 다 지워버리고요. 10개의 공간에다가요 똑같은 걸 5개를 집어넣는 거니까 똑같은 걸 집어넣는다는 얘기는요 사실 10개 중에 5개를 선택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나열할 필요는 없잖아. 어? 서로 다른 곳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요 서로 다른 10개의 공간 중에다가요 5개만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이 10개의 위치 중에 5개만 잡아주면 끝나는 거라고. 5개 위치에다 화분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됐어?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계산 시작. 10, 9, 8, 7, 6. 다음에 5, 4, 3, 2, 1. 순열? 좋아. 그쵸? 5, 2, 10. 안녕, 안녕. 날아가고요. 4, 2, 8. 3, 3, 9죠? 3, 2, 6. 36. 252요. 전체 경우의 수가 252가지가 있어요. 그쵸? 252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 그치? 자, 이 중에서요. 이제 이 중에서. 그쵸? 3, 6, 18. 아, 3, 2, 6, 36. 아, 252. 이제 해당 사건이 뭐냐면요. 해당 사건이. 저기 있던 그 꽃들을, 아까 화분을요. 다섯 개를 넣는 건데. 자, 이제 생각해봐야지. 띵킹 시작. 띵킹. 여기에 일단 이걸 좀 구분하면 좋아. 화분이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당연히 맥시멈. 여기는 맥시멈. 여기 맥시멈 한 개, 이 라인에는요 한 개가 들어가죠. 한 개, 그렇죠? 이 라인에는요 맥시멈 몇 개요? 맥시멈 두 개가 안 돼요. 일단 위아래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어떻게 옆으로 먼저 생각해 보자고. 옆으로 몇 개가 들어가십니다. 옆으로 봐주면요 얘는 한 개고 얘는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 못 들어가죠. 여기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맥시멈 들어갔자 이 두 번째 행에도요 한 개밖에 못 들어가요. 여기는요 이렇게 되면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맥시멈 두 개. 얘도요 이렇게 두 개, 두 개도 세 개까지는 안 돼요. 두 개, 그렇죠? 그러니까 총 지금 이 주어진 조건 내에서요 각각의 행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화분의 개수는 한 개, 두 개, 두 개야. 이해 갔어? 됐지? 이제 분자를 잘 세야 되는 건데 이제 솔바기 시작. 저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작게 그리고 생각해 보자. 첫 번째로 일단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여기 있던 1행, 2행. 3행, 4행 있는데 1행에 화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 띵킹. 왜? 1행에 화분이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밑에 5개 넣을 수 있잖아. 1, 2, 2까지 가능하니까. 그쵸? 이해 갔죠? 따라서요. 1행에 화분이 없는 경우 먼저 보자. 1행에 화분이 없는 경우. 첫 번째 제일 윗칸에 화분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는요. 가능할까 한번 살펴봅시다. 아이고, 그린 길이 쉽지 않네. 그치? 자, 첫 번째 케이스 이거야. 1행에 화분이 없다. 없어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저기 있었으면요. 배반사건이니까 250은 이걸 좀 여기다 쓸게요. 선생님이 지금 분모는 252분의고요. 분자만 구하면 되는 거지. 아까 구했던 게 분모 구했던 거고 이제 분자를 구하러 가고 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여기 없는 경우하고요. 두 번째로 첫 번째 저 맨 위 열에 배반사건 나누는 거죠.
화분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야겠죠. 자, 대충 그렇게, 그쵸? 없는 경우, 여기에 화분, 꽃이, 화분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 띄기. 됐어요? 자, 이 경우는 이제 화분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없으니까 다섯 개 들어갈 수 있는 거 다 넣어야 돼. 1, 2 넣어야 돼. 여기 안 들어갔으니까요. 화분이, 어떻게 해요? 없으니까. 화분이, 여기 화분이 없는 거니까. 그쵸? 없는 거니까.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쵸? 이해갔지? 나눠 띄기 하는 거야. 다시 또 나눠서. 이거 선생님이 직접 해야 하면 좀 빠를 텐데, 지금 그림 그려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는 일행에 여기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요.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죠. 좀만 작게 그릴게, 이제. 이제 칠판이 작으니까, 칠판 관계로, 이거 하고요. 아, 이거. 직접 해야 좀 간단한데. 잘 그려라, 창성아. 네, 알겠습니다. 잘 그리세요. 나노 띵킹이죠. 자, 이제 여기에는, 여기는 화분이 없고요. 여기에 화분이 여기 있을 수 있죠? 이행이, 그쵸? 여기에 화분이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저렇게. 이렇게 가능하죠. 이제 이행까지 끝났어.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쵸? 이런 상태에서, 이거 아니면 이거죠. 그쵸? 무슨 말 이해갔지? 자, 이 상태는 이제, 이 상태 봤더니, 밑에 이제 무조건 화분이 두 개가 들어가야 돼. 왜? 다섯 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개밖에 못 넣었어. 이제 밑에 네 개를 넣어야 되는데, 두 개가 맥시멈이잖아.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 젠장 없어요. 이렇게 넣어도요? 안 돼요. 이렇게 넣어도 얘 뜨면 안 돼요. 이거는요,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절대 만들 수가 없는 상태야. 이해갔지? 한 가지 내놓으면 되잖아. 자, 여기 없고 여기 있었습니다. 이번에 여기 있을 때는요, 그때는 여기다 두 개를 넣어야 되는데 두 개를요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네요. 선택의 여지가 없네, 그지? 밑에도 두 개를요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잖아. 아, 굿굿굿. 이렇게 한 가지 가능합니다. 즉, 맨 윗칸에 화분을 넣지 않는 경우는요, 딱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오케이. 자, 이제 이 경우다. 이 경우 이제 위에 사람 빨아먹었기 때문에 얘가 좀 경우의 수가 많을 거야. 하나 먹었으니까요. 다음 단계에서는요, 이제는 네 개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행에 또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와, 이행에 하나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나누어 띵킹. 그러니까 나누어 띵킹이 중요해요. 뭔 띵킹? 나누어 띵킹. 배반 사건, 그렇죠? 하나하나씩 차분히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구분을 잘 그려주기 위해서 그림을 다 그리고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수영도 그리듯이, 나누어서 착착착착 진행시켜 나가보세요. 개뿔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치? 천천히, 꼼꼼하게, 급한 마음 먹지 말고, 꼼꼼하게 하면 돼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요, 이제 하나 먹었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경우요? 안 들어갈 수 있죠? 다음에, 이거 하나 들어갔는데, 이행에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 하나가 들어간다면은, 만약에 들어간다면, 여기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여기 들어가요, 여기, 그쵸? 여기 들어가겠죠, 그쵸? 이해갔죠? 이거 이웃하니까, 그치? 자, 이런 경우는요. 자, 위에 거 먼저 해볼까? 갖고 와서 위에 거, 이렇게 갖고 올게. 갖고 와서요. 이런 상태라면 이제는 여기 있던 삼행상에다 네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개가 들어가려면 이제 다음 열 봤더니요. 지금 어디까지 있는 거야?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 들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네 개가 들어가는데, 네 개가 일단 여기 네 개니까 두 개를 넣어야 돼요. 지금 맥시멈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개가 가능해서 4개를 넣어야 되니까 2개 가능하니까 2개를요 얘는 선택이 없죠. 이거밖에 없네요. 그죠? 이렇게 못 붙이니까 여기 2개 들어가면 또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케이 됐어요.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얘는요 2개 이거 끝났네. 얘는 사실은 이 상태에 빠져있다는 얘기는요 뭐야,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지. 2개가 안 들어갔으면 이제 2개 들어가야 되는 건데, 2개가 삼행의 2개가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이래 들어가는 동안에 밑에 2개는 이렇게 확정.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게 경우가 좀 더 있나? 요거 살피자, 이제. 요놈은요, 이제, 한 개니까, 이제는 3개만 넣으면 되는 건데, 3개니까, 요 3열에 한 개 먹을 수도 있고요. 3열에 2개 먹을 수도 있죠? 쓴 말 이해갔죠? 3열에 1개 먹는 경우입니다. 3열에 1개 먹는 경우. 이제는, 왜? 3개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확정 상태에서요. 3열이 1개를 먹는 경우, 1개를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요. 그쵸? 맞지? 다음에요. 3열이요? 1개를 먹으려면은, 3열이 1개를 먹는 경우 이후하고 또 뭐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 가능한데, 그쵸? 이거 한번 더 그려줄게. 자, 3열 1개 먹는 경우, 이제 이렇게 하고요. 요거 가능하죠, 이렇게, 그치? 됐어요. 3열이 1개 먹는 경우야. 이런 상태라면 이제 4열이 2개를 먹는, 4열 2개 먹는 게 뭐가, 이건 바로 하자. 4열 2개 먹는 건요, 요거 안 되고, 요거 한 가지, 그쵸? 요거 한 가지 다네, 그치? 요거 괜찮다. 이런 상태라면요, 요렇게 먹을 수도 있죠? 그죠? 4열 2개 들어가는 게. 또 2개 어떻게 해요? 요렇게도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개, 이거 2개, 이거 2가지 가능하죠? 요건 한 가지 확정. 얘는요,
요렇게 요렇게 두 개 확정이니까 요렇게 해서 몇 가지요? 세 가지가 오케이입니다. 세 가지 오케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지? 자 이제 위에 입구 입구에 3열에서 두 개 먹을 때입니다. 3열 두 개 마지막이야 이제. 아이 잘 그려요. 점점 그림 이상해져. 야, 3열이 두 개 먹을 땐요. 야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3열이 두 개 먹는 건 이게 다죠. 4열은 그러면 하나만 먹으면 돼. 하나만. 그렇죠? 하나를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여기 먹을 수도 있고요. 여기 먹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따라서 이 케이스도 몇 가지 케이스는요? 두 가지가 가능한. 이건 두 가지 가능해요. 다 헤아렸습니다. 그렇죠? 더 해볼까요? 배반사고 두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 여기 여섯 가지, 일곱 가지. 그렇죠? 따라서 분자 얼마들 하는 거야? 일곱 가지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7을 약분되나요? 7, 3, 21 되네요. 7, 3, 21, 7, 6, 42. 우리 학생 정답은 빰빰? 예, 36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두 가지 문제, 그쵸? 어? 됐지? 자, 돌아와서. 선생님 꼼꼼히 지금 다 나눠서 그려줬었는데, 이렇게 정말로 나누어 띵킹을 하면 되는 거야. 일단, 문제를 잘 읽은 다음에 어떤 상황을 요구하는지 파악해 놓고요. 일단 전체 경우의 수. 만약에 경우의 수를 물었으면요, 7이 정답인 거지, 그치? 근데 지금 확률을 물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요. 그냥 여기 10개의 자리 중에 5개 선택만 하면 되겠죠? 이거 계산해가지고 분모 깔아주시고. 그렇죠? 어? 칩시오 분모 깔아주시고. 근데 분자에 지금 요구한 상태를 이제 나누어 띵킹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행렬을 위아래 막 동시에 옆에도 생각하고 위아래도 막 동시에 생각하면 망해요. 망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라인별로 딱 행만 봤더니 행마다 넣을 수 있는 최대 화분의 개수가 한 개 한 개 두 개 두 개 맥시멈이야. 그렇죠? 그렇지. 따라서 최대한 지금 여섯 개까지 행으로만 왔으면 여섯 개까지 가능한데요. 지금 열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어? 따라서 이 맨 1행부터 1행에 맨 꼭대기에 화분이 들어가는 경우와 들어가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띵킹. 화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는 좀 밑에 여기다가 다섯 개를 넣어야 되는데 2행에 화분이 하나 들어가는 경우가 반대. 왜? 이제는 이게 됐으면요 한 개, 두 개, 두 개 맥시멈 다 넣어야 돼요. 그래야만 다섯 개를 넣는 거니까 여기 안 들어가는 경우에. 그렇지? 따라서 한 개, 두 개, 두 개인데 한 개가 여기 있는 경우와 여기 있는 경우인데 여기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 두 개를 넣을 수가 없잖아. 이런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경우는 딱 요 한 가지.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렇게 한 가지가 다였어요. 그렇죠? 자 문제는 맨 1행에 맨 윗칸에 화분을 집어넣은 경우죠. 하나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2행에서는 화분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뭐 하나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안 먹는 경우를 따져봤더니 안 먹는 경우는 이제 두 개 두 개 들어가는 경우는요 이 케이스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도 딱 한 가지 끝이야. 가장 많은 케이스가요 위에 한 칸을 한 개 먹고 얘도 한 개를 여기 못 넣으니까 이렇게 먹는 경우지. 이제는 얘는 3행과 4행이요 한 개, 두 개 먹을 수도 있고요. 두 개, 한 개 먹을 수 있는 거죠. 한 개, 두 개 먹는 것들 따져봤더니, 잘 헤아려봤더니, 요거 한 가지, 여기서는요, 요렇게, 이렇게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여기서 3행이 두 개 먹는 경우 이거밖에 안 되겠고, 이때는요, 이제 4행을 하나만 먹으면 되는, 하나만 먹으면 되는 거니까, 요거, 요거 이렇게 두 가지. 다 배반사건 더해주면요, 모든 것들을 샥 시켜나듯이 읽은 다음에, 일곱 개의 정답을 구할 수 있다. 요 분자 7을 잘 구할 수 있도록 꼼꼼히 나누어 생각해서 경우의 수를 잘 해결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